이제 22. 각 종목이 오늘의 마지막 오른손 덧붙이자면 오른손잡이이지만 사우스포들의 싸움이라는 예, 맞습니다. 또 굉장히 특이한 홀. 양상으로 경기가 펼쳐지겠네요. 참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들이 좀 얽혀 있는 두 선수의 맞대결인 것 같습니다. 김재웅과 보석현의 미드급 타이틀전. 고속현 선수 전진할 것 같습니다. 메인 이벤트 첫 번째 라운드 시작됩니다. 집요하게 앞다리를 노려주고 있는 고속현입니다. 야. 아, 자 거리 좁힙니다. 야, 타격전으로 한 정도 더 맞으면 서 있기도 힘들어요. 득표 들어갑니다. 자 일단 넘어갔어요. 지금 한 대만 더 맞으면 서 있을 아래 좀 데미지가 충분히 쌓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협적이기 때문에 지금 다리를 절고 있었거든요. 네. 고석현 선수가 지금 전방위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사우스포 스탠스로 일단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김재웅 선수입니다. 카프킥을 준비해왔을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다리에 데미지가 쌓여있고 이 고석현 선수라는 이 레인들에게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오른손 걸렸어요. 자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김재웅입니다.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고석현. 오! 저 사커킥 아니었나요 지금? 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오! 아이고 반칙입니다. 이건 반칙입니다. 오! 굉장히 좀 크게 들어갔어요. 고석현 선수가 지금 잠재우기 위해서는 서로가 피니시면 두손 걸렸습니다. 진짜 걸릴 수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걸립니다. 자 왼손 자 회복해야 되는 김재웅인데요. 일어납니다. 달려들고 있는 고석현 피니시 노리고 있습니다. 고석현 두손 던져보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오 깊게치 자 김재웅 선수 들어가야 돼요. 거리 벌리면 또 카프킥 나옵니다. 그렇죠 달라붙어야 됩니다. 벽으로 갔어. 자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넘어가나요? 잡아주고 있는 김지웅. 뒤쪽에서 니킥 연타 김지웅. 결국에는 레프리가 자 카프키 운영이 너무 좋았죠? 예. 네. 고석현 선수 킥 운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준비했을지는 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왜냐하면 예, 네. 또 먹혀 들었기 때문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재웅 선수의 왼쪽 팔이 손이 예, 땅을 예, 짚고 왼쪽 있었죠. 손이 예, 짚고 있었거든요. 네, 아마 AFC 룰상 한쪽 손만 닿아 있으면 킥이 허용이 되는 룰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 회복될 만한 데미지가 절대 아니거든요. 네. 자, 두 번째 라운드 시작됩니다. 투싸움이 지금 앞선 한 명과 다리를 섞어주고 있어요. 적중시킵니다. 먼저 원투 한번 던져봐도 고석현 교차합니다. 앞선 찔러줍니다. 다시 자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정신력 대단하네요 김정우 선수. 펀치를 날리는 것도 쉬워 보이지 않은데요. 예. 앞손, 왼손, 나이스, 나이스. 정말. 자 천천히 하자. 천천히 위안해 주는데. 어려운 경기를 풀어 나갈 수밖에 없는 김재웅 선수입니다. 들어가다가 안면 펀치도 좀 조심해야 돼요 김재웅 선수. 예. 데미지가 있다 보니까. 킥 모션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들어갑니다. 다운입니다. 다운. 정면에서 조여주고 있는 조여도 준비를 하고 있는 고석현. 뒷다리 뻗어지면서 스프롤 자세 굉장히 깔끔했죠. 네. 백 잡힙니다. 자, 사이드 쪽으로 이제 건너가서 백 쪽을 한번 생각을 해봤던 고석현 선수인데요. 오. 파운딩. 오. 자, 묵직하게 들어갑니다. 아, 지금 연속 코치거든요. 쇼트 아퍼. 저런 거는 좋았지 않기 때문에 고석현 선수가 들어오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펀치 한번 흘려내면서 사이드 스텝 밟아주고 있는 김재웅 선수고요. 다리가 보라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진짜 좀. 근데 진짜
진짜 정신력 대단하네요 김재원 선수가. 그러니까요. 예. 예. 누가 봐도 데미지가 많이 쌓여있고 지금 걷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거든요. 네. 근데 계속해서 저렇게 수싸움을 해주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스텝을 밟아주는 게 아, 저건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1라운드 때부터 좀 공략, 전략을 좀 제대로 좀 가지고 나왔던 고석현 선수였고 1라운드와 2라운드 지금 이제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뭐 아까 차도래 설련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날 때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아직, 모르는 또 상황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긴 합니다만. 자, 아 그러네요. 아 결국에는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와. 자 새로운 미드급 챔피언은 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미드급 챔피언을 만나보십시오. 고재웅 챔피언입니다. 네. 마지막 경기 시작에는 AFC 이일준 회장님, 이기훈 회장님, 박고준 대표님, 19모델 권은지님,